안녕하세요, 셰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X5 오디오 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콜라보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제품은 X5 회사의 U2 기타 무선 시스템입니다. 이 친구의 스펙은 높은 퀄리티의 24비트 48kHz 디지털 오디오를 지원하고 있고요. 5ms 초저지연 레이턴시, 그리고 70피트 약 21m 범위의 2.4GHz 대역 무선 신호 브로드캐스트, 쉽게 말해서 와이파이 대역이에요. 그리고 총 5시간 지속되는 온보드 충전식 리튬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본사 연락을 받고 영상을 찍고 있는지라 한국 소비자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충 인터넷 가격으로 20만원 정도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20만원 초반 그쯤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품을 받으면 이렇게 리시버랑 트랜스미터가 함께 제공됩니다.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기타에 연결하시고요. 리시버는 앰프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현재 스펙상으로는 총 4개의 악기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밴드에 기타가 2명, 그리고 건반 하나, 그리고 베이스 하나, 뭐 이런 식이겠죠? 충전은 마이크로 5핀이고요. 5V인 것 같습니다. 측면에 있는 전원장치를 옆으로 밀면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껐다가 켜면 이때 불이 한번 깜빡이는데, 불이 한번 들어온다는 거는 채널 1번으로 선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두 번 깜빡이죠. 그러면 2번 채널, 세 번 깜빡이면 3번인 거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서 네 번 깜빡이면 4번 채널인 겁니다. 근데 깜빡이는 도중에 한 번 더 누르면 안 넘어가더라고요. 때문에 깜빡임이 모두 멈추고 나서 한 번 더 눌러주셔야 원래대로 이렇게 1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반대쪽도 똑같이 같은 채널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팀원 안에 같은 와이어리스 시스템을 기타랑 베이스가 같이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베이스가 만약에 이걸 1번으로 놓은 다음에 얘를 2번으로 놨어요. 근데 기타가 둘 다 2번으로 나요. 그러면 혼선이 생기겠죠? 때문에 기타랑 베이스랑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누가 몇 번 채널을 사용할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